일단은 우리 오늘은 진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맨날 매주 월요일마다 원래 센터에서 우리 진짜 우리 소수든 정말 다 모이시든 다 같이 이렇게 조회하고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제 석식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서로 근황들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보통 이제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이 또다 스케줄도 있으셔서 어쨌든 저희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우리 센터분들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일단 제가 먼저 좀 조회 내용 잠깐 드릴게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또 에스쿨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스쿨 하시는 분들 너무 늦지 않게 명단 각 스폰서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소속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폰서님 센터 소속으로도 되니까 중요한 건단한 분이라도 더 에스쿨 좀 참여하셔서 지금 우리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리더님들 좀 사업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내일까지 아마 다들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어도 내일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월 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에스쿨 참여하는 뭐 교육센터장이나 이런 스폰서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제외하고 일단은 에스쿨 교육을 또 한번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에스쿨을 할 거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저희가 시간을 이제 또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거 일단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스쿨은 이제 2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애터미스쿨이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2020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까지 선정받았잖아요. 그 내용들 저희 애터미 이제 유튜브 공식 채널 가시면 한번더 보실 수 있고요. 또 잠깐만요. 가보시면은 2월 22일 아니에요? 시작하는. 2월 28일로 알고 있는데요. 8일 일요일. 2월 28일이 일요일이라고요? 네. 잠시만. 22일이라고 했어요. 22일인가 보네. 28일인데 내가 22일인가 봐. 22일. 내가 28일로 그러면 적었지? 아무튼 다음 주에는 누가 네. 모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애터미스쿨 참가하는 학생의 직대 스폰서 센터장 그 상위 스폰서들일 거야, 아마. 직대 스폰서하고 센터장. 네. 일단은 또 안내할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안내할 거니까 네, 이제 또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22일, 아무튼 에스쿨 22일쯤 진행할 예정이에요. 2월 마지막 주에. 네, 그리고 저희 애터미 홈페이지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애터미 스트림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매일매일 해외에서 이렇게 애터미 회원분들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애터미 파크, 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실전 딱따구리랑 백조가 같이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영어로 안내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들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또 공지사항 세라베베 있죠. 세라베베 이번 주에 완전 새롭게 리뉴얼돼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뉴얼을 위한 단종 처리 됐으니까 그 부분 아무튼 한동안 계속 품절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라베베가 좋은 품질로 새롭게 나올 거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틴 헤어 이제 리페어 세트 이제 묶어서 나왔죠. 가격은 45,500원, 포인트는 22,800포인트. 혹시 여러분 인텐시브 요거 리페어 세트 제품 전달해 보셨거나 또는 이렇게 사용 후기 좀 괜찮은 뭐 내용도 있던가요? 주변에 어때요? 어쨌든 사용하셨을 때 사용 요만큼만 감이라든지 써야 돼. 네? 요만큼만 써야 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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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 나는 이제 뭐지? 트리트먼트만 썼었는데 네. 효과가 너무 좋아요. 머리도 워낙 짧기도 하지만 아주 요만큼만 써도 된다고. 트리트먼트는. 근데 나 긴 샴푸만. 머리는 달라요. 네, 넉넉하게 써야 선생님. 돼요. 어떻게요? 긴 머리는 트리트먼트를 좀 넉넉하게 쓰셔야 돼요. 아니, 아니, 거기서 트리트먼트가 아니고 얘기할 머리 때 머리를 쓰신다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골고루 바르라고 했잖아요. 어? 네. 거기 설명할 때. 네. 그렇게 발랐더니 5박 6일 헹궈야 돼. 양이 너무 많아. 아니, 머리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이렇게 뭐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물도 이렇게 해요.
이거 나오기 전에 저도 다른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데 우리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머리가 더 매끄러워. 조금만 써야 돼. 아무튼. 조금. 아. 그리고 저는 여기가 필요 없어. 에센셜 오일이 필요가 없더라고. 네. 그리고 저는 그거 바르고 난 다음 머리 헹구고 저 네. 수건으로 마르고 난 다음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에센스 있잖아요. 닦아서 쓰는 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거품으로 된 거 있죠. 네. 그걸 한 번 더 하거든요. 드라이 할 때도 훨씬 저는 많이 말렸다가 드라이... 하니까 더 많이 훨씬 더 좋아요. 머리 끝이 드라이 할 때도 다르다고요. 참고로 현수 사장님은 머리숱이 엄청 많아. 저는 머리숱 많거든요. 네. 파마 머리잖아요. 근데 끝이 항상 이렇게 드라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쭉 안 나간다 그러죠. 엉킨다 그러죠. 근데 덜 해요. 그리고 머리도 컬링 에센스 있잖아요. 그거 네. 쓰고 나면 그거 물기 있을 때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걸로 이렇게 촉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품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네.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품을 이렇게 해주면은 머리 결도 좋고 컬링도 잘 되고 오래 가고. 그럼 혹시 머리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거나 이런 얇으신 분들은 혹시 뭐 전달 조금만 쓰셔도 돼요. 네? 조금만. 아 전달 머리 어때요 반응들이? 저는 지금 저는 저만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충분히 써보고 난 다음에 권하려고 지금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머리 짧은 사람들은 별로 모를 거예요. 근데 머리 긴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머릿결이 좋다는 이렇게 만졌을 때. 아니, 저는 짧아도 이게 머리가 좋아요. 곱슬 머리는 정말 알아. 지저분하지가 않아 머리가. 그리고 또 있어 주의해야 될 거. 네. 나는 벌써 병을 깨뜨려 먹었어요. 어떻게 깨져? 트리트먼트가 뾰족하잖아. 네네네. 그런데 이게 네. 틀어서 쓴단 말이야. 틀어서 쓰고 그 손에 많이 미끄럽잖아요. 짱글려고 하다가 안 짠 거죠. 미쳤구나. 아니 왜 안 짠 거지? 코다리면 이렇게 열 수 있잖아. 돌려야지. 코다리가 또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교환. 코다리 부러질 일이 없는데 원래 잠겨 있다가 우유를 한 번 더 돌리면 아니 놓쳤다고 받아. 아 놓쳐서? 아 내가 키가 커서 그래. 이 높은 거.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지 않고 달라. 근데 머리가 훨씬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 다른 거보다 네? 매 헹궈 잘 헹궈줘야 돼요. 더 많이 헹궈야 돼요. 머리를. 머리에 훨씬 더 힘이 있어요. 머릿결이 힘이 있어서. 네. 뭐라 그러죠? 더 힘이 생겼어. 머릿결이도 굵은 거, 머리카락이도 굵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 맞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샴푸향이 너무 좋아요. 향은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둘째도 갑자기 지나가다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머리 냄새 너무 좋아졌어 이러더라고요. 먼저 번에 다른 제품을 쓸 때는 향이 좀 제가 냄새 향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거든요. 다른 걸 썼을 때 역겨워서 잘 안 썼었어. 어쩌다 한 번씩 머릿결이 안 돌. 근데 우리 거는 매일 감아도 괜찮아요. 매일. 저 매일 감거든요. 어쨌든 만족도가 100%라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기업이죠. 네, 동구밭 클렌징 밭 비누 출시된 거. 세 개가 낱개 세 개가 한 세트고요. 12,800원에 5,000포인트예요. 요것도 이제 이제 사회적 어쨌든 애템 회사가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구밭 자체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원래 시중에도 판매가 되고 있었고 얼마 전 TV도 나왔던 거 아시죠? 네. 어디 나왔죠? 펜트하우스 아닌데 아무튼 어디 나왔어요. 드라마인가 어딘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비누가 바로 요 동구밭 거예요. 저희가 동네 제품에도 애터미를 통해서 조금 더 착하게 판매하고 더 좋은 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취지가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고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누 그리고... 너무 좋아요. 비누. 아, 예, 좋습니다. 써봤어요. 네. 저도 오늘 왔어요.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세안했어요. 세안? 아니요, 저는 몸만 닦아요. 세안은 우리 폼으로. 아, 그걸로 샤워했다고? 아, 오늘 다른 저기 홍조미 국장님이 그 바 동구밭 클렌징 바 그걸로 아들이 세안을 했는데 네? 필링한 느낌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필링 느낌? 그때 때를 밀었더니 때가 너무 잘 나왔대요. 그걸로 샤워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걸로 세수를 했더니 필링한 느낌. 아들은
아, 남자들은 이 유분기가 많아서 더. 네, 국장님은 샤워를 했더니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번 때도 녹여주는 거야? 예? 네? 때도 아니, 녹여주는 거예요? 아니 네. 시중에, 시중에 아니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원래 일부러 때 뿌려주는 때빙을 따로 팔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어, 비싸요. 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3천 원인가? 어, 아무튼 쓸데없는데 비싸요. 아, 비싸요. 어, 어,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저거 데비누 대신 쓰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아, 오늘 왔으니까 써봐야 당장 써봐야 되겠네 저녁에. 네, 얼른 세야 되는 걸로. 자, 써보시고, 네, 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형 이제 중형 공기청정기 나왔죠. 34만 8천 원, 14만 포인트. 그 그리고 지금 저희 일반 공기청정기 포인트 이번 달 한시적으로 또 프로모션해서 30만 포인트고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중가에서 회사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외에 이제 곧 꽃가루 그리고 이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또 광고 한번 할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우리가 먼저 선전하고 이번 기회에 또 뭐 2월이 짧지만 네,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유지하시는 분들 좀 공기청정기 프로모션으로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가습기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청정기 제품들 가전 제품들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포인트를 좀 더 드리는 쪽으로 지금 회사가 계속 방면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갈수록 소비는 느는데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을 드리려고 우리가 뭐 다른 에이전트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충당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니까 이런 포인트 부정 부분들 많이 좀 부각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만 8천 원인데 14만 포인트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 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센터 가보니까 은섭 사장님 책 왔더라고요. 여든의 서재 맞나? 아무튼 장희순 박사님 책 내신 거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장희순 박사님이 이 책을 내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책이 다 팔린 그 기금을 모아서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책 그 박물관을 차릴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책을 이만큼 많이 읽으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 중 한 분이 바로 장희순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님이 아직 읽은 책들 그 내용들을 이제 박물관을 만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서에 취미가 있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주무시는 베개가 낮아서 책을 하나 넣어야겠다 싶으시면은 오늘 저녁에 꼭 한 권 사세요. 네. 무조건 한 권씩 사야 되겠네요. 네, 네 사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오늘 이제 신제품 남성 이제 스니커즈 네 컬러 컬러가 네 개고요. 148,000원에 4만 포인트 한. 아 왜 남성 것만 나와? 이게 여성분들 거 좀 예민해. 여성분들 거는 어디다 콕 맞출 수가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거를 남자 거 신어야 될까봐. 이 여자분들 거는 참 많이 막 디자인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 많아요. 그 대신에 아자머리 충격기 주니까 일단 남자 아니 그 디자인 예쁘던데요. 여자들에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남자께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죠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주 뭐 신제품 소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만나면 뭔 얘기냐면 여기는 애터미 제품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포커스 세우시고 되고 있는데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자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진행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일단 준비한 이번 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런 회사 소식들은 여기까지이고요. 뭐 이제 저희 2주 연장됐는데 어쨌든 구정 세고 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바뀌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이번 구정 명절에도 가족들 5인 이상 모이면 저 10만 원씩이요 과태료가. 우리 식구가 많은데 걱정이. 그러니까 조심해. 아까 아예 모였다 쳐요. 모이면은 창문도 열면 안 돼. 5 명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아니요 5인 모이면 원래 그러니까 5인 이상이 5인은 안 되는 거지. 5명이면. 5명 모이면 안 돼. 5 이상 모이면 안 돼.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 있고 아기 하나 데리고 와도 5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죠? 만약에 가족이어도요 호적상 분리가 됐어. 근데 만났다. 돼. 그러면은 그것도 걸려요. 다 오지 말라야 되겠네. 가족관계 증명서상 그냥 같은 주거지에 주거하는 사람들끼리 그나마 괜찮은데 가족인데 분가해가지고 주소가 따로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 만났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돼요. 뭐 우리야 뭐 그죠? 우리야 뭐 다 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정 세고 나면 뭐 이제 센터도 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가깝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진짜 뭉쳐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다들 이렇게 뭉쳐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분들은 능력 많아서 안 뭉쳐 잘하는데 우리는 자꾸 뭉쳐서 자꾸 시끌시끌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센터가 참 좋은 센터를 두고도 못 모이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쉽고 그래도 부지런히 센터를 중간중간 다니셔야 돼요. 자꾸 손때가 타야 돼요. 그래 망가지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순간 온수기도 다시 구입해 놨으니까 또 설치할 거고요. 뭐 지금 컵라면이랑 라면은 또 다시 다 사놨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중간 들으셨다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시장하시면은 라면 끓여 드시거나 컵라면 드시면 돼요. 그래서 드시고 다만 냉장고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나중에 좀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장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 다 모이면 뭐 한 끼 또 밥 한 끼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한데 그런 날을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다들 좀 바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 또 뭐 근황들 좀 혹시 공유하고 싶은 근황들이나 좀 뭐 여러 의견들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이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또 어떤 부분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할지 몰라서 좀 말씀 좀 주세요. 뭐 센터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앞으로는 좀 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저번에 이제 말발구 밑에 바꿔놨죠. 문 하도 네. 걸쳐 가지고 예, 휘어져서 부러지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고칠 건 고치고 우리가 그죠. 또 뭐 최대한 이 상태 좀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면은 좀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봄도 되고 그러니까 좀 센터를 좀 대청소를 한번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대청소? 명절 세고 해요. 한번 해야죠. 뭐 다 모여서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화장실 환풍기도 다 뜯어서 아예 다 닦아야 돼. 그래 하는 김에 선풍기나 이런 것도 한번 다 닦아놓고 지금 금방 닦으니까 화장실 하나씩 잡고 뛰면 하고 주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명절 세고 모여서 하면 되겠네요. 한번 다 같이 하고서 우리 총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짜장면 쏘라고 해야지. 오인 풀린 다음에. 오인 풀린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오인 좀 이거 다 풀리고 하면은 좀 나중에 센터 뭐 대청소도 하는 진짜 너무 이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다 쓸고 닦고 좀 하고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네, 우리 선영 사장님 또 뭐 입술에 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아 예. 그래야 돼. 자유롭게 움직이고. 선영 사장님 음식 솜씨를 빨리 맛봐야 되는데. 요리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요리 좋아요. 먹어야 되는데. 요리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알았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고객분들 계속 늘리고 계시죠. 네. 늘어가지고 네네 늘어가지고 또 이제 올해 계획이 저희 가업률에 있는 분들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분들 제외하고 제가 다 이제 방출을 할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센터 채팅방은 오픈 채팅방이라 방출되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라인별로도 여러분들이 초대했던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상황들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동태를 알고 계셔야 제가 나중에 여쭤보고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렇게 하는 만큼 이제 좀 이제는 좀 이걸 기회로 보고서 이렇게 함께 할 분들도 또 초대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초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일단은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저희 센터는 라인들이 8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연합센터다 보니까 정말 한 60분에 100분 정도 되셔야 각 라인별로 좀 팀원들이 좀 같이 좀 구색이 갖춰져 있고 서로 의견도 조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뭐 이제 좀 뭔가 좀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안 되면 우리 딱 1주년 기념으로 또 태어나면 가야 되나? 헤루지라가? 아 벌써 1년 됐다니까요 진짜? 눈 깜짝 놀라요. 그러네요. 아 2월 달에 갔었는데. 우리 언제 2월인가 3월인가? 6. 아니야 6. 아니야. 2월 달에. 예. 네. 와. 금방 금방. 아 맞아. 여름이야. 어 여름. 네. 휴가철 전에. 그때 막 이렇게 한충에 해도 있었잖아. 맞아. 한충에 듣고 그랬어. 재밌었는데 진짜. 자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 모여서 함께하는 게 제일 즐거운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 서로 맞아. 서로 마음을 또 나눌 수 있고. 진짜 아,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아. 정이와 또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우리요 결제창에서 네. 애터미 페이. 네네네. 애터미 페이는 뭐예요? 뭐 똑같아요. 그냥 등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걔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그 시스템 이용해서 언제든 내 걸 결제할 때는 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카드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카드. 그러니까 삼성페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정보를 내 핸드폰에다가 미리 그 애터미 페이라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다가 미리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싱크대 넣어놓고 언제든지 꺼내 쓰는 거예요. 안 쓸 땐 다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쓸 때만 버튼 누르면 꺼내 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뭐 간편결제나 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페이처럼 이 휴대폰 네. 여기다 집어넣어놔야 되는 거네. 네네네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똑같이 연동이 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애터미 페이 같은 거. 애터미 페이로 하면 뭐 회사가 더 이익이 되든가 우리 애터미에 더 좋대든가 뭐 이런. 그냥 편한 거죠. 편한 거죠. 편한 거. 알겠어요. 네. 그럼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보시죠. 자, 뭐 재미난 요즘에 뭐 재미난 일 없나요? 지금 다들 12월 달에 열심히 뛰고 나서 1월 달 조용했던 거 아시죠? 네. 쉬면 쉬는 만큼 또 올라갈 준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준영은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다시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준비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해외 많이 이렇게 관심 좀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살만한 나라래요. 해외는 장난이래요. 진짜. 그래서 애터미 해외는 애터미 다 해야 되죠. 해외에서는 애터미 안 하면 다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좀 알아보시고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경원 팀장님 내가 자꾸 컨텐츠 막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자꾸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내 무기 없으면 여기서 못 살아남아요. 총알 바지도 못 뜯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으셔야 돼. 그런 걸 하나씩 좀 애터미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거 하나씩 쓰시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내 매력이 될 거고 남들이 그걸 부러워하다 보면 내 사업은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세미나 맨날 가보면은 진짜 저 아줌마는 맨날 입술 새빨갛게 칠하고 옷을 왜 이렇게 세게 입고 다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지극하고 결국에 그런 분들이 조직을 만들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고집이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뭐 1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미나장 갈 때마다 운동화 탈라이트를 신고 왔어요. 정말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있던 분들은요 맨날 의자 앉아만 있지 똑같잖아요. 다르다니까. 맨날 자기 개발에 좀 힘을 쓰셔야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신유라사님은 좀 자기 좀 매력 좀 푸시죠? 아 신유라사님 뭔가 있는데 안 풀어 신유라사님은 뭔가 있는데 안 풀어 어? 맞아요 유라 사장님 좀 풀어봐요 풀랑 뺏겨야 되는데 안 풀어 뭔가 있으신데 아니 없어요 아 뭔가 있으신데 이걸 없어요 베일에 쌓여있어요 아 진짜 좀 뭔가 이렇게 좀 개발 좀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막 팍팍팍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창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뭐랄까 오늘
누구야? 영숙 팀장님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미팅 갔어요? 중이야. 아 미팅하고 있네. 미팅 중. 아까 통화하고 통화했는데 누구 왔어? 미팅하는 거. 아 그럼 뭐 일단은 뭐 영숙 팀장님 쪽에서도 저번에 잠깐 들어오셨던 분 좀 적극적으로 다 달려들어서 서로 좀 도와주세요. 저번에 뭐지 뭐 할 때 잠깐 들어오셔서 구경하다 하셨었는데 아, 바자회 할 때인가 아무튼은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왜 계속 정원 떠드냐고 자꾸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 여러분들 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 다 구입하셨거나 하시면 뭐 프로그램 설치나 이런 거 하실 때 굳이 돈 쓰거나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애트미 쓸 수 있게끔 다 뭐 윈도우부터 설치는 다 해드릴 거니까 고 팀장님 좋은 거 사셨는데 본인이 다 하셨더라고. 그죠? 해줬어요. 네, 아 그러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딸이 해줬어요. 못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삼춘영 네. 팀장님 이번에 그거 사셨거든요. 똑같은 거. 예. 아자몰에서 해서 네. 아무것도 없이 정말 기계만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썼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해드렸거든요. 애터미 이렇게 민물랑 다 설치해드렸는데 그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아예 기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막막하니까 막 그냥 동네에 막 컴퓨터 가게 가서 막 3만 원, 5만 원 준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굳이 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특히나 컴퓨터 이런 거 만질 적에 하시면은 뭐 구형 기기도 좋으니까 저번에도 이제 정기부 팀장님 이제 황성모 팀장님이 예전에 쓰셨던 10년 된 노트북 뭐 얘기하시길래 가져오셔서 포맷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만질 수 있는 거는 얘기하시면은 만져드리고 또 뭐 센터에서 뭐 부셔진 거는 김태우 총장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각자 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예. 해서 네. 좀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면 다 해드리잖아요. 예.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 계속 이게 코로나 오니까요. 다들 막 진짜 핸드폰 정리하는 거. 왜냐면 뭐 해야 되겠는데 핸드폰이 막 안 느리다는 거. 또 하나는 뭐 네. 컴퓨터 있대. 노트북이나 뭐 집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키는 게 안 된다고 막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서 보면은 별거 아닌데 너무 관심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해보려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주소된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애템 하면서 정말 팔방미인 된 것 같아요. 별별 걸 다 해보고요. 막 별별 다 듣고 지도 막 배우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또 팀장님 가실 분들 계시지만 가셨을 때 뭐 컴퓨터 사시면은 굳이 뭐 10만 20만 더 주고 윈도우 깔린 게 사지 마시고 10만 네. 20만 아끼고 그냥 뭐 기계만 사세요. 그럼 제가 설치해 드릴 테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다 라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막 단합이 우리는 어쨌든 서로 존중해 주는 이런 연합 센터였는데 막 단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좀 언제가 될까 싶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또 우리는 어쨌든 자주 만나고 싶은데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니 중간중간 이렇게 줌이라도 만나니까 감사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 날 스케줄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 분들 짧게 30분이면 30분 만날 수 있는 시간 요일을 언제로 정해 보면 좋을까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아니면은 센터를 화요일 날 격주로 하실래요? 왜냐면 한 주는 퇴근을 애터미 하니까. 퇴근을 애터미 하고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 못 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퇴근 애터미잖아요. 이번 주가 퇴근 애터미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녁에 우리 8시 반에 만나는 걸로. 네. 또 그 앞으로는 퇴근 애터미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매주 화요일 퇴근 후 애터미가 없는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16일 날 퇴근 후 애터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사주 하는 거잖아. 2사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야. 1삼주, 1삼주. 한 주만 해요? 퇴근 후에 터면 한 번만 해요? 아니요.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격주로 응, 격주로 두 번 하잖아요. 네. 6월달에는 첫째도 넷째 듣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터미가. 아, 아무튼 이번 달은 퇴근 후에 터미 두 번 있거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첫째하고 넷째 주 있어요. 퇴근 후에 터미. 그럼 우린 둘째 주하고 셋째 주하면 돼요. 아무튼 안 하는 주. 어쨌든 제가 미리미리 올릴게요. 예. 네. 네. 오케이. 뭐 그렇게 정하는 걸 하고요. 우리 한 번은 또 우리 랜선 뭐 할까? 티타임? 저녁이라서 네. 아니면 랜선 늦은 한 끼? 이런 거 어때요? 좋아요. 한 번 한 끼 이렇게 같이 준비해보는 시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2월 첫째 날인데 이번 한 달 바쁘게 지날 것 같아요. 뭐 연휴다 또 뭐 택배 배송 안 된다면서 다 정신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패턴 떨어지지 않도록 텐션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튼 우리 가온일방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굿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